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얽매여 있다가,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죄와 육신의 종노릇 닫은 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고, 미움과 원망,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랬던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이 그저 그냥 귀로 들리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별로 뭐 묶여 살았던 것도 없고 내가 갇혀 지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무슨 자유함을 얻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종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종됨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자유함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참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안 해주셔도 충분할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보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참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들은 예배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육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드리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강제로 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슨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끌고 여기 온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기도하러 온 동기는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걸음으로 여러분이 차비를 내고 그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란 은혜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실제로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금요일 성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와 또 다릅니다. 분위기가. 주일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가 참 어려워요. 주일 예배 때는 마음이 안 열린 사람도 꽤 많이 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끌리듯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저를 보는 눈이 노려보여요. 네. 아니면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짜증 충만해요. 교회에 왔지만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게 그들은 소원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그들은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금요일만 해도 어지간하게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금요일 오지 않죠. 근데 금요일 기도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자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나를 여기 오지 못하게 여러 번 막았어요. 아마 오늘 금요 성령집회 오실 때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여러 번 아마 오는 걸음에 발목 잡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일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와 앉으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자유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물론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오셨지만 또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것, 그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다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뭐 다 주의 종이지만 흔히 뭐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유하고는 반대잖아요. 영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면서 또 무슨 또 종입니까? 그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뜻하고 상관없이 육신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 때문에 육신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죄에서 놓임을 받았어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와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이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자유하게 된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사람. 전에는 예수님 따라 살 수 없었어요. 내 영이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하다는 것과 종노릇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종노릇하라는 것. 이건 이 종노릇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건 끔찍한 일이죠.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종이 되는 것은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럴 까닭이에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러 와야 되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야 되고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자유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매여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니까 서로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오신 분 없으실 거예요. 왜 원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 오세요? 성령 집회 참석하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시지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평생 매이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피차 종로로 사는 것이라. 결혼하는 것을 서로 피차 종로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그 결혼은 참 행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종로로 하는 것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종이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을까요? 섬기러 오셨을까요? 주님은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에게 다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신 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남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대접받으면 불편해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 참 시간을 내어서 뭐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이렇게 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아마 부러워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방 가는 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 회개했어요. 아, 어떤 분은 이걸 그렇게 원하는 분도 계신데 나는 신방 가는 걸 이렇게 힘들어했나. 하여튼 저하고 이렇게 가방 들고 신방 따라다니는 것을 그렇게 원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어떤 참 유명한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그분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운 때도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저 사람 가방이라도 이렇게 들고 늘 그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면 옆에서 같이 섬기고 안내도 하고, 그죠? 뭐 또 어디 움직이면 같이 또 가방 들고 따라 또 움직이고 같은 차를 타고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어떤 참 귀한 분과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참 멋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과 한 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알기 원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주목자 사역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많아요. 종로로 다는 곳이에요. 일부러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이죠. 꼼짝없이 여러분이 그런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그건 정말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일이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강요도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원해서 안 해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일,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한 팀이 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매일 영성을 이렇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데 실제로 살아보셨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이 자꾸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계속 거부해요. 내 육신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육신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내 종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육신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 종이야. 너 예수님 따라 살 수 없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육신이나 죄로 또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이 옵니다. 난 안 되나 봐.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건가 봐. 아니에요. 그때가 믿음의 싸움의 순간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넌 안 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욕심 부리고 은밀하게 죄짓고 혈기 부리고 욕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진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죄의 종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나 인간 유기성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전에는 너의 종이었어. 전에는 육신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때는 꼼짝없이 너 하자는 대로 따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외쳐보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또다시 옛날 생활, 육신의 생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들어올 때 뭐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넘어졌으니까 그동안. 그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사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돼요. 육신의 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꼼짝을 못하게 할 것 같은 그 육신의 힘이, 죄의 힘이 쇽 사라지는 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마귀는 어떻게 못해요. 속일 뿐이에요. 속일 뿐이에요. 노예 해방되었을 때, 미국의 흑인들 해방되었을 때 흑인들이 한동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의 노예로 그냥 살았어요. 흑인 해방이 되었는데도 안 믿으니까 백인들에게 나는 이젠 더 이상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요, 나는 자유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방되고도 그냥 노예 생활 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한 자라는 걸 몰라요. 마귀가 강제로 자기를 사로잡고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몰라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죄의 종 아니야, 난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너의 종로를 닫은 이 옛사람은 그걸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입니다. 나 유기성은 죽었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종 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진짜 이건 황홀하잖아요. 예수님과 평생 같이 살면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옆에 가서 섬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때 여러분이 노임 받아요. 그걸 실제로 누리게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에 계속해서 도전이 올 때, 여러분을 속이고 또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외치세요. 은근히 마음으로 죄를 은근히 좋아해서 넘어지면 대책은 없어요. 스스로가 죄를 좋아하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외치세요. 한 번도 외쳐보지 않은 사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죄의 종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 딱 한 번만 외쳐보세요. 죄가 힘이 쫙 없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처럼 다가왔던 죄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고 매번 안수기도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내가 경험했던 끔찍한 일, 내가 그때 들었던 너무 고통스러운 말,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게 해결 안 되고 지금 마음속에 그냥 있다니까. 아니, 가지고 살아야 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음의 상처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난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끔찍한 상처가 다 치유된 거 모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릴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릴 때 내가 믿었던 그 어떤 어른에게 받은 상처, 내가 믿었던 어떤 아내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사랑하는 친구에게 받은 상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이는 것, 오늘 그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다시 종노릇 하는 것이 전혀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종 아니면 다시 육신의 종으로 돌아가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 건지 예수님의 종노릇 할 건지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완전한 치유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이죠. 어떻게 이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음 상한 자를 주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는요, 당연히 종로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자유하게 된 자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정말 내 마음이 치유된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면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참 당황했던 것이 군종병들을 보고서였어요. 군종병들이 너무너무 저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사람 같이 보입니까? 얼마나 착하게 보입니까? 네. 그런데 다른 부대 군종병들은 다 저를 부러워해요. 아유, 목사님 부대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군종병들은 너무 불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왜 이렇게들 힘들어하나? 그때 제가 비로소 저를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저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것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비로소 복음 앞에서 저를 비추어 본 거예요. 저는 내무반에 가서 또는 군인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된 사람인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는 거겠죠. 아니었어요. 군종병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아, 내가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억눌림을 받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고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잘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었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치유받았는지 자유함을 얻었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교인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섬기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지 그 사람을 품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음식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대부분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것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으려면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고기 안 먹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 규정에서 이제는 자유함 받은 사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고기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걸려야 되냐.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겠다.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뭐 마음껏 먹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 문제가 안 돼. 이래서 로마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뭐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뭐 교인들 사이에 뭐 너가 이단이다, 뭐다 이단.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복음을 그는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고기 먹어도 된다. 뭐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든 어떻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때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게 믿음이 더 좋은 거냐. 마음껏 고기 먹어도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야지. 왜 비난하느냐?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일이냐? 그게 사도 바울의 요지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나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믿음은요,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왜 그러겠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잘 믿자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동기에서 나온 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문제냐? 그걸 귀하게 받아야지. 그래서 같이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걸. 아, 저 우상에게 바친 건데 아, 저 사람 왜 고기 먹지? 고기 먹지 마. 믿음 좋은 사람 당신은 먹어도 괜찮다고 믿지만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그런 사람 있으면 먹지 마, 먹지 마.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를 위해서 자유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아. 나는 이제는 무슨 뭐 그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필 수도 있어. 그게 뭐 죄가 되겠어?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음속에 이렇게 분이 생기는 것, 미움이 생기는 것,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것일까? 항상 생각해요.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를 품으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릴 때 옛날 거지만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보자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금 보면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도 메일을 보내서 뭐 막 따지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옳고 그른 것은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런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한번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생각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미혹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잘 믿어보자는 것은 좋은데 막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분별받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그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꽤 긴 성경이지만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설명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논쟁을 즐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이제 이 논쟁이 돼요. 근데 그 속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요. 사랑이 있으면서도요 옳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잘 따질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니까 저거를 먹어도 되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는 모양이네.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찜찜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죄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요. 항상 문제는 믿음인 거거든요. 죄인 줄로 알고 믿어요. 먹어요. 결국은 그는 실족함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버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기도파, 성령파로 분류된 사람. 잘 안 믿어지시나요? 네. 기도파, 경건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학구파라고 분류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도 데모도 했었고요. 유치장에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운동권이라고, 현실 참여파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저를 신학교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기도파, 경건파 그렇게 저를 분류했어요. 이번에도 감신대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 저를 아는 지금 총장 대행이시나 교수님들은 다 저를 기도파, 경건파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때 학교에 우리 동기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구파도 있었고 또 운동권 현실 참여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원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분류였어요. 기도파냐, 경건파냐, 현실 참여파냐, 뭐 학구파냐. 그것 가지고서 서로 비교하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핵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경건파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실족한 사람 많이 봤고 현실 참여파 운동권 출신 중에 경건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 이거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핵심은요, 그 사람의 자아가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게 핵심이더라.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파 경건파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지 않아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현실 참여파라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눈뜨고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게 변수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셔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겉으로 잘해도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때때로 힘겨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때마다 남편이나 아내 서로의 배우자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죠.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고. 아내는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나 뭐 그런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극복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런 정도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정말 치유되고 나면 진심으로 섬겨요. 전에는 그렇게 못나 보이는 남편,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아내, 이제는 내가 정말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요.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서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새 피조물이야, 마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종이야. 끊임없이 옛날 기억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옛날 기억 다시 혈기가 확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되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마귀가 너 벗어날 생각하지 마. 너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옛날에 그 쓰디쓴 나쁜 기억들, 슬픔들 다 지나갔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시오. 그 기쁨의 주님, 그 평강의 주님, 그 사랑의 그 주님이 내 생명이셔. 그렇게 한 번만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요. 더 이상 마음의 상처에 묶여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새로운 감정이 막 움직여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채플 시간 설교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그냥 성경 읽어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는 엄청 울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경험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른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거,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어릴 때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는 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싹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 싸웠던 그 기억이 나에게 이제는 소명이 됐어요. 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됐어요. 저의 목회의 중요한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가 아무리 커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내신다니까요. 스티브 비돌프가 쓴 남자 다시 찾은 진실, 푸른 길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에 벌어졌던 틈을 메우려는 뜻에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장거리 전화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와는 대화 안 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이 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예요.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에요, 아빠지. 엄마 아니에요.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왜, 돈이 떨어졌냐?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연습을 했었지만 막상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영 자신이 없어서 말이 버벅거립니다. 그러나 결국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 기억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일들 말이에요. 저를 대학에 보내시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그렇게 싫어하셨던 일인데도 그만두지 못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또 저희를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셨고 제가 뭘 공부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저에게 선택하라고 아주 맡겨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다 아버지가 출발을 잘하게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쪽에서는 말이 없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그냥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술 취했냐? 그 책 속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네. 그러나 이 아들은 치유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좀 미숙하게 반응하고, 그죠?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상처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치유된 거예요.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게 달라져요. 완전히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단 소리까지 들어요. 기도 많이 하면 이단 소리를 듣네.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떤 때는 막 언쟁을 높여, 소리를 높여서 언쟁도 하고, 그러더라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열정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한 것을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옳고 그른 것 가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잘했다, 그건 뭘로 드러나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을 이해 못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 그 목사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목사가 뭘 잘못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목사가 사랑 하나만큼은 분명해. 만약에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옳게 하려고 하면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그러면 반응이 쫙 갈라집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술 마시지 맙시다, 뭐 댓글에 막 엄청나게 비난의 글이 올라왔어요. 어머나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를 몰랐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네.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쓴 건데, 저는 쓸 때는 별로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많이 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난의 말이 들리는 것이 너가 바른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를 주셔서 더 이상 반론 안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 게 뜻이 아닙니다. 옳은 말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해하는, 하나 되게 만드시,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섬기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47에 27, 47에 28. 논쟁이 벌어졌어요. 47에 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47에 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원님한테 판결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님이 물어봤습니다. 47에 27이라고 한 사람이. 너가 주장하는 게 뭐냐? 47에 27이 아닙니까? 근데 저자는 47에 28이라고 합니다. 원님이 그 사람 보고는 가라고 그랬어요. 47에 28이라는 사람한테 너는 매를 맞아라.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원님 47에 28이 맞잖아요. 아니 47에 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왜 싸워? 너가 더 나빠, 더 나빠. 47에 27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줄 알고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그리고 매를 더 맞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47에 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47에 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옳았습니까? 47에 28이라는 사람이 더 야단 맞아요. 너는 어째 그 47에 27이라고 밖에는 모르는 그 사람을 그렇게 품을 줄을 몰랐냐? 그거 가지고 싸우냐? 그렇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치유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되니까 옳고 그른 것에 딱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치유되고 나면 품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의 기억, 그게 지금 드러나요. 부부 사이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어릴 때의 그 상처가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우들 사이의 관계 어려움도 다 보면요, 그 어릴 때 상처, 사람들과의 맺혀진 관계 때문에 지금 교인들 사이에서 또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길 때도 다 보면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